네, 이번에는요. 네, 죄송합니다. 이번에 엔티티 인포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알아볼 건데요. 엔티티 인포 창은 윈도우에 보시면 이거 창이죠. 이제 레이어랑 같이 일단 열어놨고요. 엔티티 인포는 이제 뭔가 이렇게 선택한 거에 대한 정보를 보신다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뭔가 제일 처음에 이제 직선 같은 경우 양쪽에 지금 점이 하나씩 찍혀 있는 이 직선 같은 경우 이제 길이가 표시가 되죠. 근데 지금 보면 여기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입력하면 길어져요. 좋죠. 네. 그 다음에 이 소프트가 먹었는지 스무스가 먹었는지 이것도 있어요. 그리고 하이드 시킬 수 있어요. 이 라인을. 라인만은 락은 안 되나? 왜안 되지? 자, 일단 히든 시켜버리면 되는데, 네, 히든 시키면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네, 세그먼트가 10으로 돼 있고 길이가 네, 요렇게 돼 있죠. 네, 정확하게 지금 이제 이걸 정확하게 네, 알수 없다는 건데 어쨌든 대충 6670mm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 원인데 얘는 지금 원을 그렸는데. 원을 그렸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외곽에 이 선을 클릭해 보면 세그먼트 24라고 나오고 얘또 활성화가 돼 있어요. 또 레디우스 값도 얘도 활성화가 돼 있고 이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하시면 예, 원이 나오고 세그먼트 24이 세그먼트 뭐 사이드 같은 의미죠. 뭐냐면 이제 외곽에 있는 예, 이거 폴리곤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부분인데 예, 아시겠지만 스케치업은 네 폴리곤 네, 일단 점하고 점 사이를 잇는 직선, 요 직선 하나를 갖고 곡선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뭐 내용은 그냥 직관적으로도 알수 있는 부분이니까 굳이 설명은 안 해겠지만 나중에 필요하면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세그먼트의 같은 크기의 짧은 직선들로 이루어진 곡선을 표현하는 상황. 아크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세그먼트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보시면 곡선이에요. 직선들이 연결돼 있는 네 이렇게 돼 있지만 이 곡선이에요. 왜냐하면 얘 선택해 보면 얘 세그먼트로 이렇게 10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점하고 점 끝에 이두 개만 점이 활성화가 돼 있고 나머지 점들은 지금 안 보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아, 안 보이긴 하는데. 네, 뭐라고 그래야 되나? 보이긴 하는데, 저기, 이제, 실제 우리가 여기를 뭐, 끊어서 이렇게, 요것만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죠. 얘 같은 경우는 직선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따로따로 선택이 되는, 얘도, 네, 이건 직선들의 여러 가지의 직선들이에요. 이렇게 다 선택해보면, 네, 길이, 전체 길이를 표현하면서, 네, 9개의 엣지가, 네, 선택돼 있다라고 얘기하죠. 여기 보시면 얘는 네. 그래서 여기다 내 네, 24를 누르면 곡선이 부드러워지겠죠, 당연히. 네, 그런데 이렇게 24 넣으라 그러면 막240 넣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네, 너무 많은 그 폴리곤은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너무 많은 폴리곤은 네, 이제 요거는 이제 루비니까 나중에 루비 편에서 다시 다루고요. 네, 너무 많은 폴리곤, 이렇게 많은 폴리곤은 스케치업이 자랑하는 쉽고 빠른 거를 되게 많이 방해하니까, 네, 이렇게 많은 폴리곤을 쓰시려면 다른 프로그램을 쓰시는 게 낫습니다. 네, 괜히 이런 걸 썼다가 컴퓨터 막 다운되고 정지되고 이러면 네, 안 되기 때문에 네,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늘려가는 건 괜찮지만. 네, 이 사이드 값을, 세그먼트 값을 너무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의 기초의 기본을 벗어난 행동이에요. 무리하게 스케치업을 네, 학대하는 결과이죠. 네, 그러니까 너무 올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팁이에요, 팁. 근데 이제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뭐좀 부드러운 형태가 필요한 경우 이렇게 네, 이런 것들은 좀 네,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체로 만드는 순간, 네, 세그먼트가 깨져버렸죠. 왜냐면 이제 이게 변하면 이 밑에 것도 변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컴퓨터 입장에서는 좀 곤란하죠. 얘랑 얘가 달라졌는데, 이 라인, 이렇게 히든 라인 지금 여기 활성화돼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꺼버리면, 여기 있는 요거, 요 라인이 어떻게 연결될지를 결정을 해주지 않으면 컴퓨터가 일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해서 얘가 이제 활성화가 비활성화 돼가지고 뭐 정지되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고, 그래도 레디우스가 열려 있네요. 이런 건또 좋죠. 이렇게 늘리면 네,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네, 요 엔티티 인포 창을 잘 활용하시면 좀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여기 이제 면적도 나오고, 얘 같은 경우 이렇게 다 선택해 보면, 아이고, 그룹으로 선택돼 있죠. 예, 부피도 나와요. 볼륨 나오고요. 이런 것들도 좀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요거 직선도, 예, 요것도 이제 나중에 루비에서 편에서 배우겠지만, 기본적인 루비, 예, 웰드 루비 어딨냐? 아, 그냥 저 이제 슈퍼웰드를 그냥 누를게요. 요거 눌러주시면 이렇게 보여요. 똑같은 직선 같죠? 근데 이제 이 직선 선택해보면 얘는 길이만 표현되는데, 얘는 선택해보면 네, 세그먼트가 표현돼요. 얘랑 같은 의미의 곡선이라는 뜻이죠. 자, 이제 요렇게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실 줄 알았으면 좋겠고요. 엔티티 인포 하면서 사실 히든하고 락을 같이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여기서 좀 만들어 놨는데, 그룹으로 히든을 누르시면 없어져 버려요. 당연히 없어지니까, 내가 선택했다는 것도 없어지니까 갑자기 노 셀렉션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이제 히든이 돼 버리면 다시 언하이드는 어떻게 하느냐? 언하이드는 뭐 마우스 우클릭해서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얘는 하이드밖에 없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네, 뷰에서 히든 지오메트리를 일단 보이게 해라. 예, 체크를 해주시고, 보이죠, 이제? 이게 이제 히든 지오메트리인데, 얘를 클릭하시고, 우클릭을 하면, 언하이드가 나오죠. 그래서, 얘를 클릭해주면 다시 나와요. 여기 다시 가고, 언하이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다시 뷰에서 히든 지오메트리를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작업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히든 지오메트리, 다른, 뭐, 감춰져 있는 것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해주시면 되고, 락은 이제 락 체크를 해주시면 락이 되는데, 굳이 이 인포메이션 창 없이도 락은 우클릭해서 락을 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다시 언락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락을 잘 활용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인포메이션 창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봤고요. 뭐 인포메이션 창뭐 그럼 이렇게 해서 이름 나오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네, 좀더뭐 바로바로 알쓸수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캐스트 섀도우 이런 것도 보시면 이제 뭐 섀도우 창에서 네, 그러면 섀도우가 없어져요. 리시브 섀도우는 자기 스스로 그 그림자를 받는 걸 말해요. 네, 얘가 이제 스티브가 여기 가서 네, 캐스트 섀도우 했더니 이제 이렇게 됐죠. 얘한테 가서 리시브 섀도우를 꺼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이런 걸 뭐하러 만들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기능 되게 좋은 기능이에요. 나중에요, 네, 스케치업에서 뭐 스타일 같은 거 가셔가지고, 아난 이렇게 짧게 만들려고 하는데 자꾸 길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근데 또또 하게 되죠. 이게 엣지 같은 거다 가려놓고, 예를 들어서 네, 뭐, 요런 거 이제 요 부분을 내가 따고 싶다. 근데 그림자 때문에 이게 영역을 못 딴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을 생각해 본다면, 요런 거, 알파 값처럼 뽑아낼 수 있잖아요. 색깔로, 뭐, 얘를, 뭐, 요런 색깔을 뭐, 레드로 해놨다, 내가. 페이스의 기본 색깔을. 네, 그렇게 해주면은, 요런 것들을 그림자 없이 이렇게 알파 채널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이제 효과적인 부분도 좀 있고, 뭐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런 상황들을 다 세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오늘 네, 또 10분 돼버렸네요. 네, 오늘 요거까지 일단 네, 알아봤습니다. 아이고. 네, 이렇게.
그래서 인포메이션 창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